안녕하십니까. 803 조경구와 구들장입니다. 오늘은 여기에 너무 불편해가지고 요 야외 도마를 하나 만들어 올릴 생각인데 뭘로 해가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한번 주변을 둘러보고 쓸만한 거 있으면 한번 만들어가지고 여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저번에 제가 피워놨던 아카시아가 있네요. 아카시아가 거의 겨울에 제가 피웠기 때문에 잎이 거의 없을 때 비기 때문에 조금 마르긴 말랐을 겁니다. 그래가지고 적당한 것을 골라가지고 한번 썰어가지고 도마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요게 그나마 좀 큰 것 같아요. 아, 요거는 원래는 요래 밑에서 올로 요래 사각에서 따가지고 그 선 따라 쫙 내려가면 가장 정확한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내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잡아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냥 제 감각에 의해서 그냥 쭉 내려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얼마나 삐뚤면 나중에 대패로 수정을 하든지 간에 그래야 될 것 같아요. 네, 오늘 저는 요거를 하기 위해서 전기 대패하고 일반 대패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. 물론 두 개 다 단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. 다른 사람 하는 거 구경은 해 봤는데 전기 대패 이거는 3년 전에 저희 형님한테 좀 달라하니까 빌려달라니까 그냥 가져가라 하더라고요. 그냥 줘가지고 얻어왔는 건데 요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.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릅니다. 아직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. 이것도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 농구를 하는데 그때 과학 시간에 잠시 한번 10분인가 테스트 한다고 밀어본 적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. 돌아가네요. 다행히 돌아갑니다. 요거는 이제 보시다시피 0.5,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제가 생각할 때는 일로 밀어야 전체적으로 팽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. 이런 건 대가리 좀 따야 되겠습니다. 이 대가리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. 이런 것도 이러면 이게 돌아간다고 막 엄청 뭐라 합니다. 원래는 이거는 막 때리고 해야 충격 주면 안 됩니다. 그런데 제가 뭐 별 그게 없어가지고 뭐 외부에 쓰는 거니까 이 정도 해가지고 쓰도록 하겠습니다. 뭐 비 맞고 뭐 이럴 거니까 그러고 이제 쓰면서 이제 살살 저걸 하면 되겠죠. 제가 처음에서 그런지 몰라서 잘 안 되네요. 자, 지금부터 이제 받침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아유, 이거 엄청 무겁네.
이래놓고 여기다 시멘트를 믹스해 넣을 겁니다. 그래도 마른 시멘트,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게 수축이 커지니까 마른 시멘트 해서 넣어놔 놓으면은 제 생각에는 한 2, 3일 지나면 완전히 굳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충분히 퍼고. 아니, 물이 있으면 물이. 물이기 때문에 세멘트, 몰탈 없이 바로 생 세멘트를 밑에 좀 가져 넣고 다져가지고, 그 다음에 제가 또 하겠습니다. 가운데가 약간 깊죠.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. 제가 아카시나무는 겨울에 저기 넘어지면 전봇대가 같이 상할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와 가지고 베는 거거든요. 베가지고 했는 건데, 요래 설치됐습니다. 여러분, 이제 내가 마음대로 아침 저녁으로 개밥 주러 다니는데 고기 같은 게 있으면 여기서 바로 뭐 회 같은 걸 여기서 썰어도 될 것 같아요. 여긴 장가 하는 게 아니고 뼈 같은 거 쓰는 건, 뼈 같은 거 뜯어내는 거. 자, 바깥에 야외에 도마스를 차게 요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동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